네, 안녕하세요. 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오늘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촬영일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는 이사를 간 집에서 촬영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저번에 영상에서 녹음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마이크를 사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마이크를 샀습니다. 오늘도 역시 맥주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 또 지금 좀비 트립 내돈내산입니다. 좀비트립 맥주잔과 함께 한번 오늘 또 맥주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안주는 버팔로 윙입니다. 한번 에어프라이어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네, 세팅을 마쳤고요.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테라입니다. 병뚜껑 날아가는 거 찾으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찾겠습니다. 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익었네요.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남미 여행을 갔던 이유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. 특전사 남미 여행이라고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이 접니다. 저도 그 중에 한 명. 이었고 그때 그 남미 여행을 왜 가게 됐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여행을 계기로 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.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네,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제 특전사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6개월 정도를 갔는데 가자마자 후회했어요. 나는 공부하는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이구나. 이렇게 해외 나온 김에 여행을 하자.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미를 훑고 남미로 가자.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멕시코에서 모이기로 했어요. 딱 비행기 타러 갔는데 배낭 큰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캐리어 넣는 그 시간이 지났대요. 큰일 났다. 망했다. 나 비행기 놓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지를 또 발의를 했죠. 어쨌든 그 안에 배낭 안에 있었던 것은 다 옷이었거든요. 옷을 다 껴입기 시작합니다. 최대한 많이 껴입어가지고 막팔 이만해지고 팔막 이만해지고 몸 이만해졌는데 또 가방은 어쨌든 짐을 빼니까 축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돼가지고 다행히 옷 이렇게 껴입고 한 4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갔던 기억이 있네요. 또한 잔을. 테라 두 병째입니다. PPL은 아니고요. 네, 저희 좀비트립 맥주잔인데 저는 이런 맥주잔을 선호합니다. 주둥이가 긴 맥주잔. 그래야 거품이 많이 쌓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. 짠할 타이밍이 없다. 지금 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. 아우, 맛있어. 근데 이제 중미 남미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 스페니쉬를 써요. 캐나다를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스페니쉬를 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말이 세르베사 포르 파보레예요. 세르베사 포르 파보레가 무슨 말이냐면은 맥주 주세요예요. 맥주 주세요. 세르베사 포르 파보르입니다. 또 그때 썰을 하나 풀자면은 그때 제가 아르헨티나였는데 은행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딱 제가 나옴과 동시에 하나 둘셋넷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네 명이 저한테 쓱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. 어? 이 새끼들 뭐지? 딱 느낌이 왔어요. 오 얘네들 약간 강도겠다. 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는데
제일 큰 놈이 하나 있었어요. 저 새끼를 까버려야겠다. 이렇게 그냥 들고 왔어요. 머리 까버리려고. 진짜 오면은 머리 까버리려고 했는데, 제가 이렇게 든 순간에 걔네들이 다 바람처럼 이렇게 쓱 사라지더라고요. 오늘의 마지막 테라입니다. 마지막 테란 또 신나게 신명나게 까야죠. 어디 갔지? 마지막. 아우, 좋아. 제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,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여행을 마무리를 지었어요.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. 페루 리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런 그쪽 비행기 항로가 하나 있었는데, 버스를 타면 72시간이 걸렸어요. 정확하게 72시간, 3일. 사실 그 버스를 타게 돼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버스를 72시간을 타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72시간 동안 저의 인생을 되돌아 봤어요. 그냥 내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세 번을 돌려봤거든요. 그 세 번 되돌아보는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싶지?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? 라고 계속 저한테 되물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, 제일 하고 싶었던 거 격투기 운동이었는데 왜 나는 이거를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? 내가 왜 못하지? 내가 지금 24살인데 24살은 이거 하면 안 되나?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결과는 해부자가 된 거예요. 서울에 살자! 해가지고 서울로 바로 가가지고 서울 방을 구하고, 맨 처음 갔던 곳이 코리안 좀비 MMA 체육관이었는데 내가 운동해야 될 곳은 여기구나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짠! 마지막 샷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맥주 먹방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. 남미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되게 재밌었었고요. 누구나 하지 못할 경험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,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